세 번째 열쇠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. 알았네. 저 서치라이트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거야? 예, 내일부터 가능합니다. 경비과에 연락해서 야간 초소 내일부터 실탄 지급하도록 해. 준비하라는 건 어떻게 했어? 야방까지 시키고 그래요. 야, 엄마, 이왕 할 거면 신나게 재미나게 하자. 15분 내에 돌아와야 한다.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. 분명히 거기 있었어. 소각장 쪽 철조망 문 열쇠 가져왔습니다. 소장님, 소각장 쪽 수색해볼까요? 아니요.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. 나가봐. 아,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해요, 그럼. 유희 씨 말대로 하면 위에서 아무리 찍어내려도 상황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. 저는 김민재 씨가 돕기로 했습니다. 지금 저보다 위험한 건
한 교수님이에요. 시작해보죠. 일심재단이 사실 인교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후원하고 있으며 그 자금을 해외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일심재단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. 재보안전이 누군지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? 이미 알고 있죠. 누구예요? 놀라실 것 같은데. 유희. 내가 유경이 뒤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. 유경이가 많이 위험합니다. 도와주십시오. 말해봐요. 들어가 보게. 인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. 나 진짜 당신 말 믿어서가 아니라 유경이가 우리 식구라서 당신 부탁 들어주는 거예요. 뭐부터 하면 돼요? 감사합니다.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. 사람한테 믿잖아. 약점이란 게 있어. 숨기고 싶은 거라든지 지키고 싶은 거. 당신도 그런 거 있지? 그렇지 않아? 같이 좀 갑시다. 어차피 갈 거 좀 편하게 가자. 한승민 이제 뭐 하려고 하냐고. 그만 말하면 될 거 아니야? 미친 새끼들. 땅에 저는 괜찮고요.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만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건 준비해뒀습니다. 꼭 복수해주세요. 인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한승민 교수, 무죄를 입증할 증거 저희에게 있습니다. 그래서요? 가시죠. 김민주 씨, 누구시죠? 마무리해. 네, 알겠습니다.